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 또 배워야 될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멸망이 된 원인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알자, 그렇게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요. 그냥 힘써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헬라의 그런 그때 문화가 꽃피웠을 때인데 그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 문학에 아주 정통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 그리고 히브리 문학 내가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힘을 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헬라 철학을 통해서 히브리 문학 세상에 그런 많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없었고 자기의 인생에 해답을 주지도 못했고 또 어떻게 정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 예수님 안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인생에 예수님을 알기 전 이 BC와 예수님을 안 후 AD라고 하는데 이 인생이 딱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삶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운명이 이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영원한 사느냐 죽느냐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네, 여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밧모섬에 있는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어디 이제 계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낼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여기 보면 그렇게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세 가지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그리고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뭐 사랑의 어떤 실천자다. 또 민중해방운동가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죠. 그 태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태초라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기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계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만물의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이분이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자, 네, 이 예수님은 태초에 뭐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못 받아. 그런데 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여. 근데 영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뭔가 뭐 산신령님처럼 뭔 도사처럼 아니면 어떤 뭔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걸 기대했어요.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 보면 빌립도 하나님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면 똑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 하나님.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 모든 것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그런 그 황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이 이런 로마의 시절한 그런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나 예수가, 나 주 하나님, 나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로마의 황제가 지금 볼 때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요?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잖아요. 영접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행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뭐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오늘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냐? 이것만 믿어.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대. 이것만 믿어. 이것만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인의 뜻대로 살았냐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다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반쪽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 하나님이 나는 온 세상의 주 모든 주들의 주가 되며 나는 온 세상의 왕들의 왕이 되며 그리고 내가 만물의 창조자의 통치자인 내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분인가? 나는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거기에 보면은 이 8절에 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린 알파는 뭐냐면은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그때 이제 그리스죠.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영어가 이제 이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알파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이것은 뭐냐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 했죠.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끝 시작이며 끝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처음과 뭐라고요? 나중. 예. 이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태초에 나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마지막에 끝에 나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도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리고 이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시오 로마 제국을 끝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환난을 끝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또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실 분도 여러분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이 나라를 끝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뭐냐면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예, 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씀은 그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랬어요. 장차.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전에는 이제 보십시오. 전에 계셨었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만 보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래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셨어. 이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지금도 계신데.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전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었는데 지금은 하늘로 승천해 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장차 또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분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라든가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가 또 소련의 스탈린이라든가 또 여러분 모택동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권력자들이. 근데 그 권력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못해.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말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사랑이 저 죽여라 그러면 죽어요. 고레스 왕이 저 감옥에 넣으라면 감옥에 들어가고 모택동이나 또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얼마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이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었고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갈 능력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탈린이 아무리 모택동이 아무리 알렉산더나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람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어도 지금은 죽었고 그들은 존재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곳에 계시고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네, 나는 주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는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다. 두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 창조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신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나게 하시는 이런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건 뭐예요?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전능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분이. 이 전능하다는 것은 뭔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욥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그분은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 죽어가지고 나흘에서 송장 썩은 냄새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문둥병 38년 된 병자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나게 하시고 이 병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말씀하기만 하면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분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잊게 하시며 불치병을 고치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네 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 뭐라고요? 주 하나님 만물의 뭐라고요? 통치자이며 통치자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역사의 주인이며 모든 걸 이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그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이 만물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걸 주관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만 계신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알파 오메가 되시고 그리고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지난 여러분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드리자. 종교 다원주의. 예. 이 종교 다원주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불교에도 있고, 예, 유교에도, 공자,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뭐, 여러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돼. 천국은 여기 하나인데, 여기가 산의 정상이듯이, 산 올라가려면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뒤에서 갈 수, 이렇게 하듯이, 천국 가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있다.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유교의 공자님 굉장히 가르침도 훌륭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 어디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 날 때부터 죄가 있어. 안 돼. 이슬람의 여러분 어때요? 마호메트 누구라도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다 날 때부터 죄가 있어. 그게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며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예수가 아니라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구원자의 주님이니까 이분을 믿고 이분을 우리가 섬겨야지.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시고 죽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아니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와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알파 오메가 되셔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잡신들 믿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 우리가 공자님 앞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마호메트 앞에 가서 아무리 빌어봐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됩니까? 안 돼. 다 이들은 죽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만에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영존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의 주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영존하신 살아계신 한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
여러분한테 이분이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도 나의 미래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그리고 이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맡겨야 돼요. 아멘. 누가 지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분이 주관자라는 것,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맡기지 못하냐? 여러분 오늘 이 핵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고 이분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만 믿지, 아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걸 모르는 거야.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성령께서 아 예수는 바로 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런 분이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도 장차에도 계시고 그리고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의 손에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 사업장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이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당신은 좀 나보다 그래 오래 살아 그래요. 나보다 자기는 먼저 간다고. 참 그래서 제가 그래 여자들은 너무 좀 이기적이야 내가 그래. 아니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남자는 첫째도 여자 둘째도 여자, 뭐 첫째는 아내 둘째는 마누라 셋째는 뭐 해가지고 다 열 가지를 다 해도 남자들은 뭐가 필요해? 한마디로 여자가 필요해. 근데 여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첫째 돈, 두 번째 뭐 딸, 세 번째 뭐 이렇게 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안 들어가? 남자가 안 들어가. 남자가 없어도 여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남자는 열 가지 다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더 이따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요. 그 편안히 주님 나라에 가시라고. 아니, 제가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주의 일 더 해야 되니까 건강히 좀 살다가 늦게 와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끔 이제 우스운 얘기를 그래. 아니 당신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빨리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지도 말고 당신은 죽지도 말고 이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왜 이건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 이효선 목사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뭐 있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교회의 우리 교회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신 이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아멘. 못 맡기면 어떻게 돼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만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 주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믿으면은 주님께 맡기고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걸 못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어땠다겠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아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주라고 하면서 만약에 예,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때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뭐래? 내가 주 하나님이요. 난 알파 오메가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알파오메가 되심을 믿,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오메가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끝내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고 또 전염병이 창고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오메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런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다니엘이 할 일이 있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사명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사명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빨리 죽을 수 있어.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 빨리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그 깨달아야 될 게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니,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죽어요.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벌벌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왔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거 모든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뭐 전염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은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알파오메가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아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만물의 그분은 주인이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며 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지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이 행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만났을 때 낙심하잖아.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요. 지금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네, 전능자다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주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냐 이걸 제대로 못 믿으니까 아 막 조금만 일을 생각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응?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는데 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교회들이었어요. 마귀는 꼭 어떤 데서 역사를 하냐면은 그냥 있잖아요. 안 건드려도 그냥 놔둬도 부흥도 안 되고 막 항상 비리비리하고 이런 교회는요 내비둬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지. 그런데 막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러려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마귀가 가만 안 놔둬 어떻게든지 그걸 제대로 부흥이 못 되게 하고 그 교회를 파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분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막 성장하는 교회들일수록 성장통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걸 딱 극복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 이거는 기회가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반복해서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뭐라고요? 오실잖아.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지난주 수요일날이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구원하러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했죠. 심판주로. 예, 그래 지난번에 구름 타고 온다 그랬을 때
저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 타고가 아니라겠죠. 쉐키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왜 오시는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서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그러니까 세상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올 때 다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몇십 년 전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한 거 보면요. 이야,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예, 정말 신앙생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그 열심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열심히 식어진 것처럼.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기억하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근데 예, 이런 열심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돼. 근데 이제 교회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자,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그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해.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제일처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 박해가 많았죠. 서머나 교회처럼. 그 다음에 박해가 많은 이런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쭉 이제 이걸 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말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교황권이 생기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중세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예,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죠. 주님 오실 때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느 시대나 이런 일곱 교회 유형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시대별로 이걸 나누면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 대부분. 예.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올 때, 여러분 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에 내친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미지근한. 주님이 어떻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뜨겁게 믿어야지. 안 믿으려면 몰라도 뜨겁게 믿어야지. 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두려움 없이 만나려면 주님이 지금 오심이 너무 가깝다 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모이지를 못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저러다 믿음 잃어버리면 어쩌지. 막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사람이 교회 적게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러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님에게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갔고 죄악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면 어쩌려.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만나려면 맡은 일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돼.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말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뭐를 준비해요? 등불을,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미련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등에다가 기름을 갈지 않아서 신랑을 못 만나 혼자 앉지 못 들었죠. 우리 다 예수님 온다는 거 알잖아요. 열 처녀 다 알듯이.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반드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신랑이 왔다는 건 제일이만 걸 말하는데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등불, 기름 등불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 해요? 믿음, 성령,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 등불 잘 준비하십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알파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부끄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